안녕하십니까. 전 그 사무처 시설팀 박희택입니다. 예, 한양대학교에 와가지고 장가도 가고 아이들도 셋이나 됩니다. 그 한양대학교 안 왔으면 아마 장가도 못 갔을지도 몰라요. 근데 이 좋은 직장 때문에 장가도 가서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. 그리고 그제 같은 벌써 30년이 됐네요. 30년 동안 우리 뭐 총장님 같이 일한 모든 직원분들 그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앞으로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. 말하다 보니까 콧잔등이 좀 띵해지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.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습니다. 예, 항상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장학복지팀의 이영래입니다. 제가 참 20대에 이곳에 와가지고 참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었고 참 여러 좋은 조건에서 참 근무할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드리고요. 참 세월을 좀 퇴직을 하게 됐지만은 참 항상 마음속에 좋은 직장 한양대학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근무하면서 좀 체육부 참 좋은 선수들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참 늘 보람도 느꼈고 즐거운 또 행복할 때는 많았습니다. 참 항상 잊지 않을 거고요. 또 우리 한양대학교 영원히 정말 발전할 수 있게끔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간제가 팀 이경순입니다. 18년 동안 이 한양대학교 와서 몸담아서 퇴직한 소감이 진짜 감회롭고요. 여기서 진짜 몸담아서 우리 자녀들 다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제가 재작년부터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. 근데 동료들이 많이 호응해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이제 퇴직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 부장님 너무 감사하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. 총장님이랑 이사장님 모두 이 학교에서 몸담고 퇴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에리카 캠퍼스에 근무하는 권수원입니다. 제가 한양대학교 식구가 된 게 벌써 15년이 지났네요. 잠시 잠깐 머물른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. 직장 생활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일했고 취미 생활로 동료들과 산행을 다녔습니다. 한 달에 한 번씩. 땀 흘리며 열심히 올랐고 직장 일과 가족 일을 서로 논하면서 정상에서 식사 후 한 잔의 소주가 동료애를 키웠고 제 가슴에는 큰 추억으로 남았습니다. 앞으로도 후배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 유지하십시오.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. 감사드리고요. 모두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산 간제팀 정복단입니다. 모든 간제과 여러분들, 동료 여러분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옆에서 항상 도와주던 저희 남편 감사하고 우리 삼남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직장생활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한양을 위해서 열심히들 일을 해주시고요. 몸 건강하게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고요.
앞으로도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